안녕하세요. 2020년 10월 10일 밤 8시입니다. 오늘은 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여기 영상에 제가 소리가 좀 몇 개 영상에 뭐 삐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저도 불편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듣기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뭐 원하는 그 정보만 잘 얻어가시면 뭐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GNC 에너지랑 JC 케미칼 ICT가 또좀큰 그림이 좋아 보여서 뭐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좀 영상으로 남겨보는 거니까 여러분도 잘 감안하셔서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. 일단 첫 번째는 GNC 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. 연봉이에요. 연봉이 지금 요때보다 한 상장하고 두 번째 해보다 거의 한 1.5배 이 정도 더 거래가 터지고 있는데요.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어디냐면 여기 요렇게 좀 이어보면 요렇게 이어보면 첫 번째는 연봉상 한번 돌파 후 다시 내려왔다 이제 두 번째 돌파를 하고 지금 요렇게 머물러 있는데 몸통으로만 본다면 지금 여기가 제일 상단 몸통이잖아요, 그죠? 요 몸통의 밴드를 좀 벗어나는 게좀 보여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연봉상 여기에 지금 쫙 차트가 이렇게 빨간색이 딱 보이잖아요. 그것도 좀 눈에 띈다.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면 최대 거래는 요때 지난달이네요, 그죠? 요때도 한번 최대 거래가 있었고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또 거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일단 최대 거래가 요두 개를 본다면 요때의 종가는 5,970원, 요때의 종가는 6,190원인데 둘다 넘어섰어요. 넘어섰고 역사상 한 번도 못 들었던 가격이 뭐였냐면 이 빨간 선이에요. 이 빨간 선은 단한 번도 뚫지 못했던 그런 선인데 그 빨간 선이 얼마냐면 빨간 선이 6,750원이에요. 이제 100원 정도 남았는데 이제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기다 메모를 좀 해볼게요. 빨간색 6,700 6,700 6,750 돌파 여부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고 한번 간다면 이제 어디만 역사적 신고가는 8,010원인데 그거를 뚫으나 한번 좀 관찰을 해봐야겠습니다. 그래서 그게 만약 뚫린다면 좀더좀 강한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이때가 엄청 강한 거였어요, 그죠? 이때가 종가가 7,240원이고 물론 뭐 고가니까 8,010원인데 이때의 종가 7,240원. 그러면 6,750원과 7,240원 사이가 적정 매수 가격이 아닌가 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뭐 월요일장에 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가 계속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또 악재로 인해서 또 이렇게 뭐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추후 그런 모습을 좀 바라보려고 하고 일봉상으로는 종가가 7,300원이에요. 그러니까 그때가 최대 거래거든요, 일봉상. 그래서 일봉상 고가가 7,410원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, 6,750원 돌파, 그 다음에 7,410원 돌파.
그리고 마지막으로 7240원, 그러니까 7410원을 잘 기억해야 되겠네요. 7410원을 잘 기억해 놓고, 아, 뚫으면은 다시 좀 메모를 바꿔볼까요? 7410원, 요거 적어 놓을게요. 7410원을 뚫으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관찰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이걸 막 매수하시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세요. 저도 매수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7410원 돌파하면 뭐 어떤 파동이 나올지 한번 구경을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수급이야 뭐 연기금도 아직 여기 얼마예요? 뭐 7천원 몇대좀 들어왔다가 물려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한 13만 주가 물려 있는 것 같은데 뭐 한번 보려고 하고, 그 다음에 뭐 부실주가 아니에요. 뭐 제가 여기 약간 빨간색 있는 게좀 싫지만, 그래도 이 일시적 적자를 다 이렇게 다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뭐 부실주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, 여기 공시를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뭐 자기 주식 처분했다 뭐 이런 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자기 주식 처분하는 게막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장내매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심은 하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JC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. 뭐 얘도 연기금이 조금 이제 소량 들어왔고, 무엇보다 이 연봉이 좀 좋다. 지난해에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엄청난 거래가 있었는데, 그것의 종가 6,000원을 이제 막 넘어섰습니다. 이제 얘는 어디만 돌파한다면, 작년의 고가 7,900원을 돌파한다면 위로 이 역사 상장 때 고가 10,000원을 이제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제가 여기 좀 그어 놔봤는데요. 파동상으로는 한 1,700원까지는 그래도 좀 보여질 것 같고, 지금 월봉상 좀 매수 신호가 좀 나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록으로 남겨 보려고 합니다. 한 9,600원만 가도 좋고, 아니면 뭐 일단 어디만 뚫는다면 여기 최대 거래 고가 7,850원을 뚫었을 때, 얘가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저항대잖아요. 저항대. 그래서 여기를 딱 뚫었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움직임을 보고 한번 좀 공부 삼아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 생각은 진짜 말 그대로 제 생각일 뿐이지만, 월봉상 여기 상장 때 음봉이 나왔잖아요. 이 음봉만큼 한번 여기 이렇게 좀 떠야 좀 한파동이 마무리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연봉과 일봉의, 아, 월봉의 차트입니다. 그래서 10,000원까지만 가도 좀 훌륭한 투자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얘도 마찬가지로 뭐 부실주는 아니에요. 그죠? 부실주 아니고, 여기에 좀 이런 게좀 찝찝하기는 하지만, 그래도 얘도 일시적 적자를 흑자로, 어마어마한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, 또왜 돌아섰냐 이런 거는 좀뭐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일단 저는 차트상으로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로 한번 쫙 뻗어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전 종목을 좀 돌려봤거든요. 얘는 뭐 수급도 수급인데 이런 연봉은 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이런 연봉. 지금 역사상 연봉상으로 지금 최대 거래가 지금 시현되고 있고, 이제 거래가 막 붙는 거예요. 그죠? 거래가 붙고 있고, 이제 여기 파라볼릭과 이격이 많지가 않아요. 저 여기 파라볼릭이 얼마냐면, 파라볼릭이 얼마니? 26,500원이에요. 그러니까 한 10,000원 정도 남았거든요. 아, 많이 남았네요. 그리고 연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위로 쫙 뻗으려고 좀 폼을 잡는 것 같은,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, 그리고 여기
월봉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만 화살표 하나가 뜨면 조금 거래가 실리면 아마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파동이 한번 나오려는 그런 위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지금 월봉상으로는 상장대가 최대 거래였는데 뭐 2011년도에 매수한 사람이 뭐 지금까지 갖고 있겠어요, 그죠? 안 그럴 것 같고 뭐 넉넉 잡아서 한 이때가 좀 강력한 그래도 나름 지지 아 저항대니까 한 얼마예요? 한 3만 원? 아 2, 3만 원까지는 가도 또 훌륭한 투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주봉상으로 보면은 1차 저항은 한 19,000원, 2만 원 정도가 되고 이제 그걸 돌파한다면 3만 원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막 거래가 막 크게 터지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때 거래가 8월 12일에 거의 상한가 아니라 한10%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이거 이 고가 17,500원을 넘어서는 뭔가 파동이 나오면 그때가 이제 시세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. 마찬가지로 얘도 막뭐 부실주는 아니고 이게 뭐 일시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뭐 실적이 4~5배가 올랐어요, 그죠?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여러분이 공시도 한번 이렇게 쭉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이 주식이 이세 개의 주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위치에서는 좋아 보이는데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보자라는 취지에서 올리는 영상이니 이 주식으로 뭔가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은 만약에 이게 혹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것과 비슷한 여러분이 찾은 여러분만의 종목으로 수익을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늘 토요일 밤인데 또 이외에도 좋은 종목이 보이면 또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자본가가 됩시다.